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사랑 이야기는 늘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도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이 60에 우연히 재회하게 된첫 애인과 사랑에 빠져 마치 소년처럼 열병을 아주 심하게 앓고 계신 분의 사연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앓이를 하는 친구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저런 조언을 했던 추억들 있으시겠죠? 그때처럼 사연을 찬찬히 듣고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파홍님.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터질 것 같아 글을 씁니다. 20대 청춘이라면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며 하소연이라도 해보겠지만 나이 60이 되어 친구를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남사스럽기도 해서 어찌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던 참에 파파홍님이 떠올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올해 초 파파홍님께서 쓰신 책을 읽고 많은 공감과 깨우침을 얻었는데 파파홍님이라면 진솔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득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제가 책을 썼다는 거 아십니까?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는 4주 동안 중년 자기계발 부문 4위에서 2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했어요. 꽤나 많은 분이 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사연자분 덕분에 잠시 책 공부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죄송합니다. 더구나 파파홍님과는 연배가 비슷하니까 제 상황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말씀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냈으니 바쁘시더라도 제 글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저는 3개월 전 대학 동창회에서 첫사랑과 재회했습니다. 입학 40주년을 맞이해서 학교 캠퍼스를 다시 둘러보는 홈커밍 데이에서였습니다. 물론 제 여친은 우리보다 3살 어렸지만 복학한 우리 동기들과 함께 졸업을 했기에 우리들을 만나보겠다며 온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동창회를 간날 첫사랑을 만난 거죠.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틈이 없는 하루였기에 그날은 그녀와 어색한 인사만 나누고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 외에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봤지만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여전히 예쁘고 곱더라고요. 그리고 딱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다니던 이야기,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이야기하며 30여 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정말이지 마치 어제 헤어지고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옛 친구를 만나면 다 그런 기분이 들죠. 그녀는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가서 살다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자리를 잡은 3년 전쯤 한국으로 혼자 돌아왔답니다. 지금은 조그만 전문 출판사에서 서양 작가들의 출판물을 찾아서 계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먹고 사는 것과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표정이나 손짓, 그리고 눈이 서로 마주쳤을 때 살짝 웃는 미소까지 청춘 때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처럼 질문을 쏟아내는 그 호기심도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요즘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퇴근 후 여친의 사무실 앞 카페에 갑니다. 약속을 한 것도 만날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니까 늦을 일도 약속을 어기는 일도 없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미처 끝내지 못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만납니다. 평일도 모자라 주말에도 만납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부터 손을 잡기 시작했고 스킨십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서로 즐깁니다. 20대 때는 너무 순진해서 몇번 해보지도 못한 키스도 지금은 열정적으로 합니다. 내 첫사랑과 저는 사랑의 열병에 푹 빠져 심취해 있습니다. 열병이 너무 강렬해서 제 일상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했던 청춘의 아픈 사랑보다 지금 환갑에 다시 맞이한 사랑은 안정적이고 편안해서 좋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첫사랑과 다시 만나 행복하면 뭐 됐잖아요. 안정감이 있고. 아니 뭘 더 바래요? 그런데 제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하하, 이거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스토리가 잘 나간다 했습니다. 아, 이러면 복잡해지는데. 아내와 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시절 서로가 너무 달라서 서로에게 끌렸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게 모두 불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언제부터인가, 적어도 마흔 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아내와 속 깊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듯 싶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서로의 주장이 부딪히고 또 서로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 언쟁이 되고 화가 나게 되니까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남는 거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둘 다 서로에게 포기했던 거죠. 자식들이 있었으니 살았던 것이고 사는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부부의 연을 이어왔습니다. 사실 파파홍님의 책을 읽고 말씀처럼 하나하나 행동을 옮기며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해 가던 참이었습니다. 첫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내와 말문을 트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던 때 첫사랑을 만난 겁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사랑과는 다시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아내에게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 조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생각만 하면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 읽자고요. 뒷부분이 조금 더 있는데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거라 여기서 끊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연자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사랑 연인과는 헤어질 수 없으니 아내와의 이혼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니 계속 이렇게 아내 몰래 첫사랑과의 만남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제 생각엔 결론보다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첫사랑과 계속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런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사연자분은 지금 두 여성분에게 동시에 몹쓸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말입니다. 아내에게는 바람난 남편으로서 안겨줄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배신감과 충격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이고 첫사랑에게는 불륜녀의 딱지를 붙여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머릿속이 엉망진창이라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계속 내달릴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된 만큼 일단 여기서 그녀와의 관계를 좀 멈추고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첫사랑이나 아내에게 모두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아셔야겠습니다. 사연자분께는 가슴이 들끓는 아주 뜨거운 사랑 이야기지만 누가 보고 듣던 이거는 유부남의 불륜일 뿐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쪽 저쪽 모두에게 결말이 좋지 않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오면 또 책임을 모면하려고 남 탓하게 됐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 너는 안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궁색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순간 거짓말을 덧붙이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란 상처는 다 남기게 되는 치사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바보스러운 행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임있게 행동하기 위해서 일단 멈춤을 할 때라고 믿어집니다. 열을 좀 식히고 차분해져야죠. 그래야 사리 분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멈추고 생각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분뿐만 아니라 첫사랑 그 여인에게도 상처를 분명히 입히게 될 겁니다. 사연자분을 포함한 여친과 아내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